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의 강주연 기자입니다. 모두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위클리 블록체인 차트편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시장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뉴스편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은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저번 주 저희가 소개해 드렸을 때는 1100만 원대를 기록한 비트코인이었는데요. 7일 960만 원대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9일 오후 1시쯤에 1000만 원대를 돌파합니다. 이때 해외에서는 비트코인이 만 달러를 넘어 화제였는데요. 코인데스크에선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인 벡트와 CME에서 선물 계약이 급증했기 때문에 만 달러를 넘은 것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황소장이 이어질 거란 기대가 있었는데요. 10일에는 암호화폐 신용평가사 와이즈 레이팅스가 비트코인을 B에서 A마이너스로 등급을 올렸습니다. 그런 호재가 있었는데도 살짝 올랐다가 3시쯤에 다시 900만 원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11일에는 더 크게 떨어졌는데요.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뉴스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그러다 12일부터 다시 1000만 원대를 넘더니 조금씩 올라가고 13일 마감했습니다. 이건 미국 연준 의장이 암호화폐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서인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뉴스편에 참조해주세요. 또 그레이스케일 창업자가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할 거라고 했고, 구글이 헤데라 시그래프 카운슬에 합류했던 호재가 있었죠. 또 앞서 말씀드린 와이즈 레이팅스에서 비트코인 반감기 가격 동향에 대해 분석한 칼럼이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뉴스편도 꼭 함께 봐주세요. 두 번째로 이더리움입니다. 20만원에서 시작한 이더리움, 시간이 지날수록 21만원, 22만원 돌파하면서 조금씩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10일에 약간 주춤했다가 다시 22만원대를 넘고 13일 새벽 6시쯤에는 27만원을 넘으며 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뒤로 약간 주춤했지만 그래도 25만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스BTC는 이더리움이 장기 상승 전망이 크다며 200달러 돌파가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했는데요. 이더리움은 200달러를 돌파하고 나서 실제로 계속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2일에 그 옵션 시장 분석에 따르면 이더리움이 향후 6개월 동안 비트코인보다 더큰 변동성에 직면할 거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코인데스크가 암호화폐 파생상품 분석업체 스큐 데이터를 이용한 건데요. 이더와 비트 사이에 6개월 등가격 내재 변동성 스프레드가 6개월 최고인 22%로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수치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앞으로 180일 동안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상하 어디로든 더큰 움직임을 보일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난 3개월 반 동안 이더리움이 지속적으로 비트코인보다 더큰 움직임을 보이면서 내재 변동성 스프레드 확대를 확인했는데요. 내재 변동성이랑 특정 자산이 미래에 얼마나 위험할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전망치입니다. 이 변동성은 자산의 방향에 대해 확실히 제시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 강세나 약세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가리킵니다. 12일에는 이더리움이 15% 상승했는데요. 여기에 세계 최대 은행인 JP모건이 이더리움 컨센서스와 합병을 검토했던 사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더리움과 다른 자산 간 관계에 대한 최초의 학술적 연구 결과, 이더리움이 뉴욕 증시 S&P 500 지수와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헤지 수단으로 밝혀졌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또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에 노출되기 위해 시가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트러스트에 투자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덕분에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더 커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살펴보는 리플입니다. 280번대 출발했다가 270원으로 살짝 하락했지만 곧바로 9일 낮 2시부터 280원대를 회복했습니다. 그 뒤로 270원대 사이를 오가다가요. 12일 280원대로 넘더니 계속 상승해서 13일에는 31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7일에 코인텔레그래프가 웨이 알럿 분석을 인용했는데요. 리플 공동 창업자 제드 맥켈럽이 2014에서 2019년 10억 개 이상의 리플을 매도했다고 전했습니다. 6일 웨이 알럿은 미디엄을 통해서 맥켈럽이 여전히 총 공급량의 5% 수준인 47억 리플을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는데요. 맥켈럽이 지금까지 리플을 매도해 벌어들인 수익은 1.35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웨이 알럿에 따르면 맥켈럽은 지난달에만 1,900만 리플을 매도했습니다. 현재까지 비트 스탬프에서만 10억 5천만 리플을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더불어 올해 맥켈럽의 리플 판매 제한 합의가 만료됨에 따라 판매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웨이어러스는 설명했는데요.
맥켈라법은 사전 채굴된 1000억 리플 중에서 95억 리플에 해당받았는데 2014년 그가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하겠다고 밝힌 후 하루 만에 시세가 40% 급락한 바 있습니다. 이후 그는 리플과 7년간 월별 연간 판매량을 제한하는 협의를 했는데요. 이 협의에 따르면 계약 6년째에는 10억 리플, 7년째에는 20억 리플까지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웨이어럿은 올해가 7년째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2일 리플 메인넷에 이집트 국립은행이 합류하면서 리플 가격이 올랐는데요. 리플은 또 같은 날 공식 웹사이트 통해 리플 커뮤니티가 제안한 새 계정안을 공개했는데요. 계정안은 리플 레저 계정 소유자에게 그들의 계정을 자유롭게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버전 시행 후 유저들은 2주 동안 계정안에 대한 의견을 낼수 있습니다. 계정안이 통과되려면 2주 동안 80%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요. 테스트 기간 계정안에 반대하는 참가자는 차단되는데 이는 하드포크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위클리 블록체인 차트편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